네, 김종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네, 내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 재판이죠? 예, 내일이죠. 아유, 바쁘실 텐데. 네, 전화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어제 예. 하여튼 그 한동훈이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법안. 예. 한동훈이가 없던 일로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아. 실제 당사자이실 텐데, 우리 변호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잘 팔로우를 못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고, 대표가 된 그렇죠. 다음에도 지금 꺼내들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국힘 내부에 저항이 상당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걸 유지했을 때, 당 내의 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확실히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자기 밑으로 줄 서기를 할수 있다라고 본다면 밀어붙일 텐데, 아직은 좀 힘에 붙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연말쯤으로 저는 보고 아, 있는데요. 그러세요? 변호사님 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명분과 실체를 보면 네. 명분이 있고, 이게요. 그 다음에 어떤 실질적인 역학 구도를 보면 차기 대권 문제 때문에 결국 당의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겠냐. 윤 대통령에서 한동훈 대표로 넘어갈 텐데, 그 넘어가는 어떤 그 역할 고리, 연결 고리, 이 역할을 지렛대 역할을 이 최상병 사건이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그전부터 봤거든요. 네네. 아직은 좀 힘에 붙일 거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을 꺼내들었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뭐그 멀리 보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대표는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라고 아,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기적 관점에 변화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뭐 당내 역학 구도나 이런 게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당권을 서서히 장악하게 되면 네. 자기 스타일의 어떤 정치를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연하게 이제 윤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차별화가 차별화 정도로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 극심한 갈등으로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이 특검이, 제3자 특검 이 문제가 어느 범위까지 이제 갈 거냐가 정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하긴 할 거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결국 한동훈이가 윤석열 예. 등에 칼을 꽂게 되네. 그쪽 내부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칼을 꽂는다라는 근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힘을 못 받는 아, 거고요. 내부에서 예, 그 그렇죠. 왜냐하면 이 권력구조만 봤을 때는 문제를 권력 투쟁의 문제로 보고, 결국은 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실권을 뺏어오려는 수장 아니냐, 이렇게 보면, 그런 그렇지. 지금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민심을 잃고, 그렇지. 향후 대선을 바라다 본다면, 이 선택을 안할수 없다. 이게 인식이 확산되면, 이제 그때는 이 특검법을 지지하는 당내 세력이 늘어나지 않겠냐. 여전히 네. 아직도 이제 윤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윤에게 이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할수 없는 거죠. 그러나 윤회 시대가 사실상 끝나게 되면, 네. 윤회 심기를 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권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박대령의 대리 변호인의 입장이기도 하고, 한 국민의 입장이기도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있을까요? 그러네요. 예, 그거 어떤 우파의 보수 정권의 아이콘으로 지금, 계속 그 아이콘을 사용하면서, 이번 안동훈이가 정권을 만들었고, 다음 정권도 만들겠다고 한다면, 보수 세력에서 이 군대 가서 사망한 이 장병에 대한 처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파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거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마 표라는 관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는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선거철이 되면 표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민주주의가 좋은 거고요. 예,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적 공격에 시달릴 거다. 너희들 말은 다 개뻥이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너희들 지금, 말은 다 개뻥이다. 예, 그렇죠. 그 말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얘기죠.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 하긴 해야 될 거다. 한동훈 대표의 숙제이자, 이거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 아니겠냐. 이 숙제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요. 예. 최상병 사건 외압 실체가 없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예. 윤과 한의 갈등도 바로 그 부분일 거라고요. 과연 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한동훈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겠죠. 예. 이제 박대령의 대리인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는 네. 참 기가 차고, 뭐 어떻게 이분을 그 별명을 붙여줘야 될까? 뭐 반어법의 달인? 반달? 아니면 염장 지르는데 달인 염달? 염달. 이게 도대체 그냥 침묵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침묵하면 그래도 욕을 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그 외압이 없었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죠, 그냥. 자기 생각? 여론조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참모들의 건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언론의 그 평가를 받아들인 것도 아닌, 네.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거죠. 뭐, 그, 또 하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뭐냐면, 네. 경북청 수사에 대해서 아, 누구도 진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거다. 그러면 예. 유족은 뭡니까? 유족이 이의 이의 신청했잖아요. 신청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검찰한테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란 사람이 진짜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한심스럽고, 도대체, 아니, 같은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국회 방송을 봤는데, 예. 의혹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말을 못하고, 네. 장관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국가보안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입을 닫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뭐가 해소돼요? 자, 국가 안보여서 해소가 됐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윤 네. 대통령을 꼭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럴싸한 변명들을 잔뜩 쏟아내가지고, 네. 약간의 혼전 상황이라도 만들었다면, 그렇죠. 그래, 자기들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예 다 입을 닫았는데 말을 못 합니다 하고, 스스로 입틀박을 했는데, 네.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또 그놈의 자연은 무슨, 뭐, 어느 나라 자연인지, 화성에 있는 자연인지, 달나라에 있는 자연인지, 우리나라는 바람 불고, 눈비 내리는 게 자연 아닙니까? 아니, 화성의 자연은 혹독한 그, 저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음, 그곳이 자연 아니에요? 화성의 자연은? 그분이 보는 자연은 우리가 보는 나무 있고, 풀 있고, 네. 새소리 들리고, 이런 자연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명됐다 그러죠? 이건,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검은 끝난 문제죠. 그러나 그렇죠. 한동훈 대표도 속으로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아, 결국은 어쩔 수 없겠구나.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런 인식하에 있다면 결국 길은 뻔하다. 그런 거죠. 기회만 보자. 예, 네, 그렇겠죠. 그건 그들 내부의 분란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찌됐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고선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없고,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라는 정치적 생명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내 그뭐 국회의원도 아닌 분인데, 그렇지. 오로지 그분이 힘이 있는 것은 차기 대권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국힘 내에서도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과거 윤 대통령님이 업종이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장악했듯이, 예. 집안을 장악했듯이, 한동훈 대표도 또 다른 업종이 아닙니까? 업종이 이세저고, 민주당, 국민의힘으로서, 당원으로서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분이, 윤석열의 검사 후배이기 때문에 그냥 픽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결국 윤 대통령이 그나마,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됐든 그 당시에 국민 상당수가 지지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배척되고 있는 그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 자기는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지금 의료대란에서 나온 거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듯이, 네.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결국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이제 특검 다음에 항명재판으로 봤는데, 네. 이제는 스케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요? 항명재판을 먼저 끝내서, 항명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므로써, 네. 최상병 특검의 어떤 그,
추동력을 만들자. 그게 지금 전략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그 군사재판도 좀 속전속결로 남아있는 증인신문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냥 사실조회 형태로 돌리고 10월경에는 종결할 수 있도록. 아, 그래요? 그래서 11월 내지 늦어도 12월엔 선고가 가능하도록 지금 스케줄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검찰이 딴지만 걸지 않는다면 군검찰도 계속 재판을 왜 이렇게 길게 끊느냐고 그좀 불만을 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속도를 내겠다고 하면 뭐 군검찰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응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을 내일 증인신문 하니까 남아있는 중요 증인은 임기훈, 신범철 정도인데요. 그 국방차관도 그냥 그 서면 진술적 성격을 갖는 사실조회로 아, 대체하고 신범철이. 그냥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교체되는 그이 와중에 저희가 느낀 거는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글쎄 그래서 말이에요. 현재 심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속도를 좀 내자. 이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저희는 이제 특검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특검 법안 내에 이 항명 사건의 공소유지권도 이전에 간다 이런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또 제3자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아마 그 공소유지권까지 가져가는 문제는 또 국힘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략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명 재판을 빨리 종결 짓는다. 이렇게 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왜냐하면 판결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설치될 거라고요. 대통령실의 그 개입 의혹이랄지, 이런 그렇지. 것들이 다 판결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무슨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멀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그 판결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체를 드러내게 하고, 특검을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밀어붙이자, 이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항명 부분만 빨리 선고. 그러니까 내일 이종섭하고 내일 박진희 보좌관 증인 신청 돼 있잖아. 거기서 좀 마무리 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군사법원에서 이걸 1심 선고를 낼수 있게 네, 하겠다. 10월경에는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 현 국방대 총장, 그분만 증인신문하고, 제 계획은 이제 10월 2일에 오전에는 임기훈 국방비서관 증인신문, 그 다음에 오후에 최후 변론하고, 조속히 마무리 짓는 걸로. 사실 지금도 판결하기에 어렵지 않게 모든 자료들이 갖춰져 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증인들의 증언도 있고 수사 기록도 있고 또 사실조회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김영현이가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할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 김영현 장관으로 임명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항의하겠죠, 뭐 그동안에 그러면은 관련된 부분. 군사법원의 인사 조치를 해서 현재 재판부를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내서 다음 기일 정도 종결한다면 이미 종결된 재판부를 바꿔치는 것은 너무나 보이는 재판 개입이기 때문에 그건 못할 그런 것이다. 무리수는 두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 외에 그 변수를 맞았던 건데요. 저희는 이 항명 사건을 충분히 심리해서 끌어낼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거다 끌어낸다. 증인신문도 다 한다. 이런 계획으로 좀 길게 봤던 건데, 또 그렇게 길게 롱텀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도 재판부가 상당히 공정하게 재판을 유지하고 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재판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그군 법무관들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어떤 재판부가 들어와도 그렇게 믿었던 건데, 의도적인 재판부 왜곡이 있다면 또 사태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 충성파 법무관들은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밀어넣게 되면 재판이 어디로 갈지 알수 없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난질을 좀 차단하려고 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라든가 일반적인 상식, 이렇게 봤을 네. 때는 박정원 대령의 항명죄가 이제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무죄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대통령까지 나선 게 전화질이 몇 통인데요. 이걸 가지고 뭐 외압이 없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여러 번 회자됐던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대통령은 될수 있지만, 손바닥에 왕자를 쓴다고 해서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제가 네, 말했던 거예요. 이미 알겠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예. 그건 재판부도, 네. 물론 이제 판사의 판결을 쉽게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또, 선고도 되기 전에, 뭐, 어떤 결과가 그렇지. 안 나오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좀 그렇지. 무섭지만, 예. 국민의 여론이 뭘 가리키고 있냐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호사님, 국민의 그럼 내일 여론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은 좀 예측 네. 네. 가능성도 생기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팩트를 정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뭘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고, 뭐 함정을 파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쭉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고, 그냥 덤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뭐, 이제 와서 새로운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자백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실은 그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다 저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또 국가 그렇지. 안보요. 뭐, 아유, 또 그것과 그러겠지. 상관없고요. 뭐 이런 얘기하겠죠. 이종석 국방장관의 얘기는 정리해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으나 자기도 원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당신은 얘기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몇 가지 알겠습니다. 팩트만 정리해서 신문하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내일 하여튼 재판을 좀 지켜보면 좀더그 각이 예.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아마 지금 예.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박정훈 대령 사건의 현재 군사법원 재판부를 갈아엎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 하고, 지금 계엄령 문제가 아마 오늘 청문회의 핫 이슈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계엄령 관련해서도 이제 들리는 말이 수도권 인근의 지휘관들을 다 글쎄 말이에요. 교체했다, 육사 출신으로.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기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검토됐던 그 계엄이 그대로 다시 테이블에 올라만 와도 그것도 심각하거든요. 어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건.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 의원께서, 아니, 해제 유무권이 있는데 국회가 계엄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그 법치가 마비되기 때문에 맞아요. 유지가 안 됩니다. 그 과거에도 그 친이 쿠데타적 그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어디 국회에 들어가긴 했습니까? 맞아요. 아니, 장병들이 총으로 딱 들어맞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탱크 앞에다 세워놓고. 그건 평상시를 생각해 보면, 야, 국회가 바로 해산 요구하면 되는, 해제 요구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선포되고 나면 물리력이 이미 당분간은 지배하기 때문에 선포 그 자체가 엄청난 이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포됐다는 그 자체는 어 회복불능한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과반 모여서 그거를 뭐 요청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쉽지 그렇게 보십니까? 않죠. 그때 이제 엄청난 압박들이 가해질 거고, 뭐, 결국 매국노라는 그런 누명을 덮어씌워가지고 마치 해제 요구를 요구하면, 뭐,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처럼 막 매도를 할 텐데, 그게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도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 통제를 받는다니까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SNS 차단 전략 이런 것들도 다 수립돼 있었어요. 방송국에 몇 명씩 그때 당시 기무사 의원들이죠. 기무사 의원을 파견해가지고, 그건 현행 법령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언론사의 기무사, 지금 이제 그 방첩사령부죠. 그 방첩사령부 직원들이 가서 통제할 근거가 없거든요. 법적 근거가 전혀. 그런데도 그렇게 다 하려고 계획했었다니까요. 이재명 대표. 국정원 차장을 그 계엄사령관 밑으로 넣어가지고 직접 국정원까지 통제하려는 굉장히 그 치밀한 계획들이 나름대로 그때 계획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들만 그대로 써도 네. 이번에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 계획만 그대로 활용해도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가택 연금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바로 군인들이 가갖고 그래서 말이야. 그 어? 한동훈 대표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던 것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별도의 또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때타그 계엄 계획안 네. 그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었다. 그때 네.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도록 그 이제 현행범으로 현역 의원들을 체포하자 이런 맞아요. 논의까지 있었다니까요. 예, 그 이제 계엄 해제 요구하는 어떤 시민들의 시위나 이런데 의원들이 동참하면 즉각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그 국회에 못 나오게 해버리겠다. 이런 네. 황당무계한 계획이 버젓이 문자화 돼가지고 남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또 이제 유혈 사태 같은 게 발생할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그때 이제 심각했던 게 제가 이제 그때 그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은 위수령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다고요. 위수령이란 건 뭐냐면 국회 통제도 안 받고 네. 일단 병력부터 움직일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위수령이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예. 위수령에 관련된 그 규정으로다가 네네. 실병력을 움직일 수 이게 계엄이라는 게그 종국에 가서는 사법 권한을 군이 장악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네. 초기에는 물리력 투입이라고요. 맞아요. 아니 탱크로 총칼로 무장한 그 군인들이 길바닥을 장악해 버리는데 맨주먹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무슨 재간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건 극복할 수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제압되게 돼 있다고요. 맞아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일단 충격을 줘서 예. 마비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게 맞아요. 계엄의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그 국가가 선진국이었고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도 예. 단기적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안 되면 그건 오히려 그것도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계엄이 실제 실행이 됐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본다. 네. 그거는 단한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군 내부의 반발. 그때는 그게 실효를 볼수 없죠. 근데 우리 군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육사 단일 구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육사의 중심 세력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반기를 들 만한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심각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변호사. 다른 문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글쎄하래요. 아니, 뭐, 군에서 워낙 군사재판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더 상황이라든가 현실을 잘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죠. 하여튼 내일 박정훈 대령 재판 사건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네. 또그 문제, 또 문제가 터지면 좀 우리 변호사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